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오늘 서울 난지천 공원에서 4대 종단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승부를 넘어 종교 간의 화합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빨간색, 파란색 등 유니폼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목사, 신부, 승려, 교무라는 종교인이 아닌 축구 선수로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수행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며 정정당당히 승부한다. 올해 개신교에서는 지난해 출전해 4위를 했던 루터교단 목회자들이 설유개 의지를 내비치며 재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우승팀인 원불교팀과 맞붙으면서 4대 0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그라운드를 뛰었던 종교인들은 승부를 넘어 최선을 다한 서로를 격려하며 대회 자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취지대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임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보다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4대 종단 축구대회는 올해로 12번째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0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축구를 통한 종교인들의 화합의 시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남북 갈등과 우리 사회의 대립을 해소하는 시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조그마한 몸부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원불교팀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뛴 4개 종단 종교인들에겐 우승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넘어 화합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